안녕하세요. 양실렌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또 테라로사 소개해드립니다. 테라로사가 지점이 엄청 여러 군데 있어요. 저는 이제 주문지 영국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바로 이 테라로사 사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면 강릉에 소나무가 엄청 유명한데 소나무 안에 있고요. 규모가 엄청 크고 자연 친화적이고 야외 테라스도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팬데믹 시기에도 아주 어울리는 곳이죠. 그리고 사실 반대편을 돌아보면 바로 바다와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 느낌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테라로사는 커피 맛이 보장이 된 곳이죠. 근데 테라로사 지점 여러 군데 있잖아요. 테라로사 지점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우리 개인 느낌이긴 하지만 사천점은 뭐가 제일 맛있고 인당점은 뭐가 제일 맛있고 경포호수점은 뭐가 제일 맛있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저희는 일단 동네에 살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갑니다. 경포호수점만 요즘에 좀 사람이 많아서 못 가는 거고요. 여기 사천점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 넓습니다. 2층 있고요. 1층도 있고, 2층에는 뻥 뚫린 야외도 있고, 야외는 아니지만 분리된 공간도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테라로사는 항상 오늘의 드립이 있죠. 오늘의 드립을 드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고, 저희는 사실 맛이 있는 곳이면 라떼 같은 우유가 들어간 제품을 좀 먹거든요. 그리고 최근엔 제가 라떼 말고 카푸치노 맛있는 곳을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카푸치노가요, 원래 맛없는데 시키시면요, 그럴싸한 모양에 거품이 엄청 많이 있고 밍밍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잔도 라떼잔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카푸치노는 라떼랑 플랫 화이트 중간 정도의 진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떼잔보다 조금 더 작은 잔에, 그리고 농도가 달라야 되고요. 거품도 막 두꺼운 거품 풍성하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라떼보다 약간 굵은 거품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곳 테라로사는 카푸치노를 완벽하게 내주는 곳입니다. 라떼랑 카푸치노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셔서 라떼도 드셔보시고 저처럼 카푸치노에 흥미를 갖게 되셨다면 제대로 된 카푸치노도 한번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워낙에 자연 친화적인 곳이고 주차장도 넓고 해서 언제든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주 바쁜 시기에도 자리가 있을 정도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실